아는 지인께서 선을 보게 해주신 거예요. 효실이 남자친구 있나? 그래서 없죠. 리포터 할 때 어디 남자친구가 있어요? 그랬더니 그러면 주말에 토요일 날 63빌딩 뽀빼로 나와 이러시더라고요. 연애하고 싶더라고요. 제가 원하던 이상형은 뭐 간단했어요. 키는 180? 약간 모자라면 178. 아니 그냥 소박했어요. 그런데 제 앞에 나타난 남자는 딱 봐도 기장이 짧아. 짧아도 너무 짧아.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가리마가 2대8이에요. 오늘 먹고 나가자. 뭐 선은 뭐 쳤고 이제 먹기 시작했어요. 제가 대화를 한마디도 안 했어요. 먹기만 했어, 먹기만. 그 이제 집에 빨리 가려고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저기요 아가씨 제가 집에 모셔다 드릴게요. 저는 그랜다이저가 있을 줄 알았어요. 아 주차장에 차 한 대가 서 있었으니 형체를 알 수 없는 지금은 단종된 엑셀. 누가 볼 때마다 뒷문을 여는데 뒷문이 안 열려. 아가씨 잠시만 기다리세요. 그랬더니 앞문을 턱 치니까 뒷문이 쫙 하고 열려. 아니 지금 무슨 그랜다이저도 아니고. 그분께서 무슨 섬 보구사를 하도 많이 다녀서 차가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. 그래 내가 놈 메고 왔으니까 피곤하다고 하고 자야지. 그래서 죄송해요. 놈 메고 와서요? 하고 잤어요.